친구인 영주에게 지화의 감기가 들통난 정인. 약국. 뭔 소리야. 3층. 여긴 어떻게 해? 아, 약국에 약 사러 왔지 뭐. 아는 사이니까 신경 좀 써줄까 싶어가지고. 왜 숨겼냐? 뭘 숨겨. 쟤 왜 이래. 야, 그 스트레스 없애는 약 같은 것도 있나? 어? 아, 요새 여자친구께서 상당히 예민하셔가지고. 퇴근하는 길에 약국 들러서 직접 물어봐야지. 야! 그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 그 어르신들 드실 만한 것도 있나?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주고. 네, 잠시만요. 야, 그 사람 그냥 기석 후배라니까. 그게 그렇게 눈치 보고 할 얘기야? 네가 사람들인데 오버할까 봐. 야, 지우야. 그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막 골라. 너 요즘 수상하다고 했지?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 어떤 거? 역사라도 하고 가시지. 아이, 빨리 갖고 가서 아무 떨어야 돼. 이제 아주 냉전이다, 냉전. 왜요? 친구하기로 했어. 그냥 진짜 친구. 친구할 수 있지 뭐. 아, 모르겠다. 얘 결혼 얘기 나와서 그런 거야. 결혼하세요? 와, 야, 이정인. 일을 냈네, 일 냈어? 응? 너 이거 사고야. 이제 해야지. 연애한 지 좀 오래됐거든. 축하드려요. 아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와, 아, 난 모르겠다, 야. 아무튼 보자. 뭐 농구장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현수하고 한번 따로 봐도 되고. 내가 한 잔 살게. 네. 이걸 사러 일부러 거길 갔다고? 그럼 뭐 내가 뭐 지호 보러 갔겠어? 근데 너무 신경 써주더라. 부담됐나 봐. 먼저 가요. 내일 봬요. 정인과 결혼한다는 기석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지호. 아, 그 지호가 애가 있다네. 되게 어렸을 때 만난 여잔데 애만 낳고 도망을 갔대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지 뭐. 되게 외국으로 가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한대. 에휴, 비슷한 처지인 사람 만나면 되지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지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는 게 좋지. 굳이 흠잡힐 이유 없잖아. 에휴, 그렇게 잘 좀 하지. 어떻게 했길래 여자가 떠나냐. 잘하면 안 떠나? 왜 이래 또? 아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마음이 변했는데. 들어가. 응? 고마워. 챙겨 먹을게. 그래. 유난히 지호의 입장을 심해서. 고려하는 정인의 모습에 기석은 점점 더 정인을 의심하게 된다. 커피 한잔 할 걸 그랬나? 늦었는데 뭘. 아니, 늦으면 어때. 내 집으로 갈까? 오늘은 그 제인이도 있고. 오빠. 알았어, 쉬어. 결국 기석은 정인의 거짓말을 알게 되고 그런 정인은 지호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여보세요? 이정인이에요. 네. 약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인 씨 전화 목소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내 목소리가 어떤데요? 들어줄만 해요. 그쪽도 그닥 좋진 않아요. 내 무덤을 봤네. 가끔 농담도 할 줄 아네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아, 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끊을게요. 아, 야, 나 맞다. 나 그 사람 봤다, 오다가. 어, 어디서? 저 버스 정류장 쪽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길래 그냥 피해서 왔어. 지호는 약국에서 멀지 않은 호프집에 정인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현수 말대로 이제 좀 만나봐. 다 귀찮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 누구야? 너, 야, 이 새끼, 너, 우리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왜? 왜 잘 안 됐어? 전화 목소리가 별로더라고. 아, 그래? 웬 개소리지? 여보세요? 술 마셔요? 거기 서서 뭐예요? 친구 잠깐 만났어요. 친구랑 일찍 헤어졌다. 아, 착하네. 근데 왜 전화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정인 씨가 보였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우 씨 있잖아요, 우리. 친구인 거 알아요. 걱정 말아요. 그 이상 안 넘어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이 괜찮은 건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좀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해줄 수 있는데요? 건너오지 말아요. 그럼 안 될 것 같아. 이번화에서 유난히 마음의 상처를 애타게 받는 지호와 마음과는 다르게 상처를 주게 되어 미안한 정인. 마음의 경계선에 건너오지 말라는 정인의 말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지호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워 보인다. 정인의 마음 또한 지호와 마찬가지로 결코 가벼워 보이진 않아 보인다. 서로의 일상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지호와 정인.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또 어떻게 이 둘은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